약간 돌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못 쩌니까. 좋은 건 선생님들만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한 아이들. 안녕. 난생 처음 하는 교장실 구경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안녕. 아, 그전에는 여기가 지금 깝깝해서, 네. 저 다른 데는 굉장히 깝깝한데, 네. 이거 하나 해놓고 나니까 밖에서 보이니까 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충분히 좋아 보여요. 안에가 다 틀다고. 괜찮아요? 예. 야, 근데 그 이응신 교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저도 궁금합니다. 이응신 교장 선생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안녕. 뛰지 말자. 지난 코칭 때 선생님들 말에 마음 아파했던 교장 선생님. 제가 마이크 갖고 왔습니다. 우와. 오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잡으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교부장님. 네. 제 인터뷰 좀 받아주세요. 네. 마이크 좀 보세요. 아, 제가 잡아요? 네. 뜻밖의 인터뷰에 당황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 눈높이가 높아서 버거웠던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셔요. 저는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다만 어른이시니까 어려운 점이 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교장님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제 평교사한테는 쉽지는 않아요. 교장이라는 벽. 그리고 이렇게 교장실 녹화할 때 어떻게 해야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궁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교장실을 저희가 항상 열어놓기로 한 거잖아요. 항상 개방해 놓으셨으니까 언제라도 올 수 있게 초대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진작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제야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제가요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이거는 이게 문제고요. 이건 이게 참 어려웠던 점인데요. 이게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서운하지가 않고 참 좋은 말이다. 우리 선생님이 교장을 참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게 느낌이 와요. 인터뷰를 끝마친 교장 선생님. 스스로 정한 도전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장실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기. 여기다가 해드릴까? 이제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지는구나. 선생님들이 몰려와 회의 탁자를 번쩍 들고 나갑니다. 그래, 이걸 먼저 가야 돼. 교장실을 통째로 바꿀 작정인가 봅니다. 그것도 괜찮지. 더 이상 결제받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 겁니다. 뛰면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 니들도 도와드리고 싶어? 그래.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역사적인 순간 같아. 역사적인 순간 같아. 어디? 답답했던 교장실 문이 환해졌습니다. 좋다. 좋다. 예전에 교장실은 안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곳은 교장 선생님만의 방이었습니다. 확 달라진 교장실. 한쪽엔 예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교장실 문턱이 낮아지자 선생님들이 몰려옵니다.
교장의 역할을 찾아가는 7개월간의 프로젝트. 세 명의 교장 선생님은 셀프 코칭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확인했고, 일일 교장 바꾸기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체험. 학교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잊었던 여유를 되찾고 선생님들과 공감을 높였습니다. 앞서 나가는 교장보다 함께 가는 교장이 되기 위해 교장실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교장 선생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 세 명의 교장 선생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장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들의 그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리. 하실 거고요. 자, 세 분의 교장 선생님께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이 자리에선 세 명의 교장이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 교장 선생님 변신 프로젝트 여기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비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최종 점검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현철 교장 선생님 이제 변화된 모습을요.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게 교장의 역할일까? 고민은 이 작은 물음에서 출발했죠. 너무나도 솔직했던 신현철 교장 선생님. 우유부단하단 말을 들을 정도로 결단력도 부족했죠. 스스로도 참 답답했습니다. 이런 초점을 맞춰서 다른 것은 다 하지만 비전, 학교장과 교직원 간의 비전을 공유를 하고 있는가, 교직원 간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제는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한 비전을 찾았습니다. 현재 아침맞이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혹시? 아이들?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저게 이제 일주일이 가든 한 달이 가든 가서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하려더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전과 달리 단호한 모습에 선생님들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전에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제 이건 개입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그러죠. 우리 교육활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때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딱 이렇게 자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할 때. 네네. 그래서 팩트만 얘기하시라고 딱 이렇게 협의 시간에 그래서 오. 다섯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아침 교문 맞이. 안녕. 놀라운 건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쓰레기가 보이면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줍죠. 고마워. 제가 4월 달부터 이제 아이들 아침맞이 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데 이제 아직도 안까리 하는 애들은 있어요.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은 정말로 정말로 더 좋아하죠. 선생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교실에서도 아침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저는 정말 좋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침 맞이 솔선수범 하시는 것도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어떤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만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학교에 올 수 있고 그 오늘 할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교에 온다는 거는 분명 선생님들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예. 저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해요.